소세지 여러분들, 소환이 널타의 소환이에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반가워요. 오늘은 사과시키치를 해볼 거예요. 저희가 왜 이걸 꺼냈냐면요, 이건 똑같이 꾸미기예요. 딸기 친구랑도 같이 놀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사과시키치를 살펴볼까요? 여기는 사과 모양인가? 그 다음에 문이 있어요. 옆에는 애플북이라고 적혀있어요. 뒤에는 이 친구가 여기에 사는 주인인가봐요. 어우 귀여워. 이제 문을 열어볼까요? 똑똑똑.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과집이에요. 들어오세요. 사과집을 꾸며볼까요? 여기 있어. 너 포트 입어. 어때? 우와 예쁘다. 고물단 창문부터. 여기 모든 것들 다 사과예요.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 사과, 여기도 사과예요. 사과도 노방에 약간 이런 거 걸어놓으면 약간 좋지 않을까? 어, 너가 옷 입고 있는 옷 말고 이거 시계 놓자. 시계 왠가 할게요. 시계도 여기 사과 모양이요. 이번엔 TV에 놓을까? 토토야 안녕. 어, 그래. 냉장고.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 모든 것들이 다 사과예요. 요거 사과들 잘라놓은 거? 이건 사과 음수. 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놔주자. 자, 밑에는 씻는 곳을 만들어 볼까요? 욕조. 사과들 반으로 자른 욕조네요? 거품, 수건, 비누, 테이블까지 놓으면 끝. 이제 딸기 구울 시간이 됐어요. 누구세요? 사과야 나왔어. 오늘 내가 맛있는 거 가지고 왔으니까 빨리 먹자. 그래, 위로 올라가서 먹자. 우와, 집 누가 꾸몄는데 이렇게 예쁘게 꾸몄니? 우와, 딸기참 가지고 왔구나. 그 다음 빵까지. 우와, 나도 맛있는 걸 줄게. 맛있는 음료수야. 고마워. 다 먹었다. 이제 정리하자. 우리 TV 볼래? 그래. 토토 너무 재밌지 않아? 어, 구독해 말이야. 이제 씻으러 갈래? 그래. 옷은 여기다가 두자. 이제 씻자. 건강. 건강. 내가 버프온 그거 가지고 올게. 만져. 이제 나갔자. 야, 개운하다. 어, 고마워. 어때? 와 예쁘다! 그럼 이번엔 내가 너 옷 입어볼게. 어? 예쁘네, 바꿔 입어도. 오늘 진짜 재밌는 하루였어. 다음에 우리 집 꼭 놀러와. 응! 이번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Thank you.
안녕.